세상의 모든 것을 리뷰하는 해용. 안녕하세요, 해용입니다. 자, 오늘은 레이저의 새로운 마우스패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번 마우스패드는 조금 색다른 소재가 적용된 초저마찰 게이밍 마우스패드입니다. 제품명은 바로 레이저 아카리입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이 제품의 최대 강점은 총 3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전만큼 얇은 두께, 방수 방습의 소재, 그리고 아카리에 적용된 UV 반응 나노입자 표면. 즉 지금까지 알고 있는 패브릭 소재의 마우스패드와는 전혀 다른 제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제품의 특징과 디자인, 그리고 사용했을 때 느낌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해요. 먼저 아카리 마우스패드는 딱 한 가지 사이즈로만 출시를 했습니다. 사이즈는 가로 420mm, 세로 320mm로 기간투스 V2 마우스패드랑 비교를 했을 때 미디움보다는 살짝 크고 라지보다는 살짝 작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타사 중간 사이즈보다는 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작은 패드를 원하는 사람과 큰 패드를 원하는 사람을 다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사이즈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약간 탄성이 느껴지고 하드 타입의 마우스 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확 취향이 갈리겠죠? 천 소재의 마우스 패드와 하드 타입의 마우스 패드는 그 느낌 자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호불호가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물론 계속 사용하다 보면 사실 적응이 돼서 큰 불편함은 없지만, 소재에 따라 마우스로 움직였을 때 마찰력, 움직임, 반응 속도, 피로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 참고를 하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또한 가격은 약 79,000원으로 결코 마우스 패드 치고는 저렴한 가격이 아닙니다. 실제로 기간투스 V2 가장 큰 사이즈보다도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 제품의 특징을 끝까지 들어보고 충분히 고민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하드 타입의 마우스패드이면서 동전 두께보다 얇은 1.95mm로 상당히 얇은 마우스패드입니다. 즉 쿠션감은 없지만 손목을 패드에 올려놨을 때 패드 끝부분이 걸리적거리거나 특정 부분이 울거나 튀어나오지도 않고 완벽하게 평평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 특성상 방수는 기본이고 방습도 가능한 재질로, 확실히 천 소재의 마우스 패드보다 수명이 압도적으로 길고 얼룩도 생기지 않고 청소도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파이어플라이 V2를 메인 마우스 패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커피를 흘리거나 음식물을 흘려도 걱정 없이 그냥 물티슈로 닦으면 그만이라서 아직까지 상태가 거의 새 것 같죠? 이게 하드타입 마우스 패드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바닥면은 특수한 그립 텍스처가 적용된 고무 베이스로 기존 다른 마우스 패드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고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냥 동일한 힘으로 밀었을 때 밀리는 정도가 확연히 다르죠? 즉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거의 안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마우스 패드 표면 소재인데, 아카리의 경우에는 UV 반응 나노 입자 표면에 올레포빅 코팅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동일한 하드 타입의 마우스 패드 파이어플라이 V2도 제가 가지고 있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부드럽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우스를 올려놓고 이렇게 밀었을 때 마찰력도 보시면 차이가 느껴지죠. 같은 하드 타입의 소재이지만 분명 큰 차이가 있었고, 입자 자체도 자세히 보면 다르고 육안으로 봤을 때도 펄감이 살짝 느껴지면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반짝반짝거립니다. 이게 생각보다 엄청 이뻐요. 비록 RGB 요소는 없지만 그래도 우측 상단에 레이저 로고도 있고, 표면에서 이런 식으로 빛나는 느낌은 마치 그 특수 코팅된 소재라는 느낌도 팍팍 들고 우주 광물 같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마우스패드는 어떤 분들이 필요할까요? 이 마우스패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초저마찰로 극강의 빠른 반응 속도를 위한 마우스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낮은 DPI를 쓰시는 분들의 경우 이 손목 자체를 훨씬 많이 움직여야 돼서,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누적될 경우 손목이 부담이 되고 피로감이 점점 쌓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아카리 마우스패드의 경우에는 확실히 마찰력이 적어서 적은 움직임으로도 컨트롤을 할 수 있고 훨씬 더 빠른 반응 속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FPS 게임이나 빠른 반응 속도가 필요한 경우 괜찮은 마우스패드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저는 게임을 잘 안 하지만 솔직히 게임 외에도 장시간 작업을 할 경우에도 마우스로 정말 자주 이리저리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 피로감 자체가 정말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초저마찰의 마우스패드로 적절한 DPI로 세팅을 하고
적응을 하다 보면 엄청 편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부분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니까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었는데 하드타입의 경우 스크래치에 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긁거나 그러면 마우스를 움직일 때 이질감이 느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주의를 해야 되고 잘못 보관을 하거나 실수로 강한 힘을 줘서 헤드 자체가 많이 휘거나 접히게 될 경우에는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를 해야 되고 높은 가격도 단점이고요. 하지만 분명 장점도 많은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을 보시고 충분히 고민을 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확실히 하드타입에 이제 적응을 해서 이게 훨씬 편합니다.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손목이 너무 아파서. 아무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